네, 포스코 오늘 간만에 분위기 좋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철의 여인이죠. 하이투자증권 박민진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스코 상승세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PMI가 지금 50.8로 예상치를 좀 상회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개선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환율 급락에 따른 어떤 수출 단가 하락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3분기 투입 단가 하락폭을 오히려 이제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 개선세가 유효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이죠. 포스코가 그 동부 패키지를 인수하겠다, 뭐 인수할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났는데요. 만약 뭐 인수했을 때 좀 시너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사실 뭐 지금 아직은 실사 단계 마무리가 완전히 된 거는 아니고 가격 협상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좀 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무리한 인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수 후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금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포스코 주가에는 좀 중립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가격일 것 같은데 지금 포스코 측에서는 1조 원 이하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동부제철 입장에서는 1조 5천억 원 이상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격이 뭐 비싸게 사면 포스코 주가에 결코 이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 적정 뭐 가격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못했고요. 일단은 1조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소 조금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전망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국내 이제는 뭐 컬러강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안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조 이상의 어떤 무리한 가격으로 그걸 인수할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구조 재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좀 세부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재편 뭐 기대감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사실 사업구조 재편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이슈입니다. 뭐 핵심 계열사 정리나 지난 이제 5월 달에 그 경영설명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추진될 부분이지만 1, 2년 이내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16년까지 캐펙스 대규모 감축을 통한 이제 현금 흐름 개선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시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대비해서 뭐 2조 원 정도 이제는 증액 타겟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금 흐름 개선이나 이익 개선 측면에 좀 주목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가 지금 계속 그 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철강주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지금 뭐 중국의 어떤 실수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판단을 하기로는 하반기에 가격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흐름을 지금 붙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입 단가 하락으로 이제 마진 스프레드 개선세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는 이익의 어떤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철강주 가운데 철강주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포스코와 같이 이런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뭐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안이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으로는 철강주 내에서 포스코를 꼽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민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낭중지출 스몰캡 코너 이어집니다.